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년 할애 법회를 위해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오늘 법회 사회를 보게 된 저는 화엄불교대학 13기 신도 송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8년 갑진년 신년 할애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도회장 한광수입니다. 신년 할애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 의원이시며 금산사 조실이신 금산도영 대종사 큰스님과 금산사 회주이신 도법 큰스님, 평상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 큰스님과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신년 할애 법회를 갖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전북 불교 중흥을 이루시고 포교 설법에 원력을 다해 오신 금산 도영 큰스님과 대덕 큰스님, 새해 더욱 강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었기에 갑진년 새해에는 전북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불교인 모두가 지혜를 모아 책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신년 할애법회 준비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고 참석해 주신 각 신행단체 임원과 제가 불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